한동안 벌써 봄이 오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어제 오늘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1cm가량의 눈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네, 기습 한파에 출근길은 조금 괴롭지만 이 강원도 평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실사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때 맞춰 찾아온 강추위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평가단의 현지 실사가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허재 씨가 취재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부터 IOC 평가단의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능력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이 강원도 평창은 4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게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이미 넘겨준 바가 있어서 자, 이번 실사에 거는 기대가 특히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눈의 고장 평창은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4년 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 IOC 실사단을 감동시킬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평창. 평창에서 발진!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현장.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IOC 실사단이 평창을 찾기 하루 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평창을 찾았습니다. 네, 곳곳에서 주민들의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벽까지 각국 실사단의 국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 실사단이 예, 지금 예. 저 여각도로로 네.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 예. 베란다에다가 이제 현수막을 걸고 각국 이제 길을 이제 네. 바깥에 베란다에다 답니다 이거를. 아, 그런 여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IOC 의원들이 예, 예. 보고 아 이거 예,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도록. 아, 그 모양이네요. 네, 실사단이 지나는 길목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영하의 강추위도 있겠는데요.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날씨 안 추세요? 네, 안 춥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만 유치된다면 뭐 춘기 문제입니까? 네. 꼭 유치돼야 됩니다. 네. 네,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을 이루려는 평창 주민들. 실사 기간 동안 평가단이 머물 호텔 역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이 방이 바로 이가야 위원장이 머물 방인데요. 스키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방은 이가야 위원장을 위해 특별히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숙하시는 그 실사 위원장님이 일본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취향에 맞으시게 또 객실에 들어온 인형이라든가 이런 소품들도 네, 음식 역시도 강원도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재료로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또 평창 한우나 평창 송어 이런 신선한 또 지역 특산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보니 네, 요즘 많이 긴장되고 요즘 좀 솔직히 잠도 잘 안 오는데 이거 잘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유치위원회 역시 바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IOC 평가단이 왔을 때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실사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희경 선수가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 대한 설명을 맡았는데요. 점검의 점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3D를 봤지만은 전희경이 설명하는데 한번 손 이렇게 해놓고는 계속 무슨 보면 설명하니까 우리 듣는 사람 어디를 네, 어떻게 하는 말이지? 네. 지난번에 2010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그때는 처음이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 또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네. 너무 전력 투구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현재 평창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도시는 러시아의 소치와. 자연 조건이나 도시 지명도 등이 앞선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입니다. 두 나라 모두 다 쉽지 않은 상대지만 평창의 강점도 만만치가 않다는데요. 경기장 배치가 가장 역대 어떤 동계올림픽보다도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올림픽 그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평화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도시라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4년 전 6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경기장 시설을 강릉과 평창 두 곳으로 집중시켜 선수단의 동선을 30분 이내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때 불참했던 북한이 평창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도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IOC 조사평가위원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자, 나흘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될 텐데요. 자, IOC 평가단이 평창을 방문하는 첫날 아침, 첫인상이 전체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평창은 입구에서부터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자, 빨간 트리가 특히나 인상적이었는데, 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마음을 일일이 저렇게 손으로 써서 트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그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굉장히 그 실사단이 오는 거기 관문이니까 아무래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자, 이 그런데 자, 이게 뭡니까? 뭘, 최근 들어서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눈 대신 얼음을 덮고 있었는데요. 아, 눈이 근데 많이 안 와서 좀 신경 쓰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밤에 그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예. 눈이 왔으면 더 좋죠. 눈이 오면. 그래야죠. 예. 네, 실사단의 마음을 평창의 맛으로 사로잡을 주방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일급수물에서만 자라는 평창 송어입니다. 자, 귀한 송어부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자란 평창 한우까지 모두 IOC 실사단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예, 말도 못하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밤잠을 설치한 중이라서. 아, 그래요? 네, 강원도 주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온 운명의 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예. 그리고 저희 준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자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거를 혜택을 받으셔서 빨리 감동받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요? 해가 지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비가 온다더니요. 네, 실사단이 평창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는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IOC 실사단이 지나갈 로터리에는 강원도민 3,500여 명이나 미리 나와서 풍경 축제 한마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뭐하러 나왔어요? 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라고. 어디에서? 평창. 평창? 왜요? 수입도 있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그래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 추우세요? 추워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기분 왜요? 좋아요. 왜요? 제가 뭐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이번에 잘 좀 될 것 같습니까? 예, 네,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도 오고 이래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평가단을 실은 버스가 하얀 눈과 강원도민의 환영을 받으며 평창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축복하는 축제장이 따로 없었는데요. 주민들의 환호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가혜 위원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을 봐서 그런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And also to the people who came out to welcome us this evening. 네, 짧지만 강원도민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한 듯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리 덮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뻐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눈을 볼 수 없다가 여기서 예. 눈을 보게 됐다면서 굉장히 감격했고 환영했었는데 그 환영 행사가 너무 감동적이었답니다. 네, 바로 어제부터 본격적인 현지 실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온 국민이 희망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파이팅입니다. 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면서요? 네, 이번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에 그 예상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무려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실사가 시작된 첫날인 어제 일단 강원도 평창에 합격증을 줬습니다. 하지만 최종 평가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강원도 주민들 뭐 비 피해다, 태풍 피해다, 눈 피해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꼭 유치해서 웃을 수 있는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